이제는 그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래된 사건이었죠. 네. 이른바 이 창빈 씨의 복근 사건. 뭐라. 자, 이 본인은 셀프로필에 복근과 싸웠다고 썼지만 네. 필릭스 씨는 네. 탐나는 능력으로 창빈이 형의 근육 몸을 꼽았는데 말이죠. 섹시바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럼 그냥 가능성이 좀 있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봐야 되겠죠, 그러면 우리가. 네? 과연 우리 창빈 씨는 복근 공약을 지켜서 네. 환호를 받을지 네? 못 지키면 이 주간하에 예. 커피를 쏘겠다. 아, 맞아요. 네. 아이고 카드 한 돌을 늘려야 되나? 아 근데 원래 창빈 씨가 이렇게 앞에 밑밥을 많이 까는 편이라서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예. 반전으로 딱 맞아요. 밑밥 형제하고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. 아 밑밥이 아니라 그냥 밥이요? 아니요. 밥이 꽉찬 식스팩. 밥이 꽉찬. 밥스팩. 오. 여러분 제가 네. 체크를 살짝 한번. 과연 식스팩인지 밥스팩인지.